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 FC서울이에요. 아, 황인범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네, 이런 시간에 예 나옵니다. 네. 와, 돌렸다.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전이 잡아냈습니다. 김지현, 한번 더 쪽으로나. 아, 황인범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와, 황인범 선수가 수비가 좋았고요. 네. 자, 이 절호의 역습 찬스 카운터 어떻게 시도가 됐어요? 네. 여기서 오스만 앞에서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좋은 수비로 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오스만을 제쳐내면서 들어가는데 다 들어와라. 자, 올렸어요. 헤딩! 골! 골! 득점 인정이 됩니다. 김신진 데뷔골이자 리드를 잡는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러면 또 아닉스 감독의 교체가 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 리드를 잡습니다. 2-1로 앞서가는 김신진. 자, 한 번에 또 주고 받죠. 자, 짧은 패스로 기성용에게 배달됐고요. 돌려봤습니다. 들려주고. 어, 완벽해요. 완벽한데. 유종규! 세트피스였습니다. 야, 정말 예술적이네요. 세 번째 골 기록하면서 결정타를 꽂아내는 FC 서울. 네. 아, 주고받아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걸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전이 잡아냈습니다. 김지현, 한번 더 쪽으로나. 아, 황인범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와, 황인범 선수가 수비가 좋았고요. 네. 조금 많은 김천 입장에서는 공격 이번에 한번 날리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절호의 역습 찬스 카운터 어떻게 야, 시도가 됐어요? 어떻게. 네. 여기서 오스만 앞에서 이제 제끼 황인범. 왼발 크로스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다시 한번 뒷공간을 넘겨줍니다. 안쪽으로 퇴! 반대쪽! 여기선 제도하는 서울 선수가 없습니다. 아, 슈팅 때리기가 쉽지 않네요. 마지막 황인범이 밀어주고 조용 중앙쪽으로 슬 패스! 아, 칼로스 세피치가 밀어줬습니다. 황인범 중앙쪽으로 박동진! 짧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황인범 뒷공간 빠져나갑니다. 예, 일단 볼을 터치를 했는데요. 공격 수비를 해내면서 서울이 볼을 따냈습니다.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요. 자, 황인범이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황인범. 어느 쪽을 볼까요? 황인범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황인범 반대쪽! 반대! 또 한 번의 발리! 이번에 뜨고 말았습니다. 조용욱의 발리! 아,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네. 특장까지 연결을 못하고 있죠. 자, 황인범이 다시 뒷공간을 넘겨줬습니다. 김기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좀 공백이 있었는데 자, 박원경입니다. 슛! 마찰합니다. 오른쪽 살짝 비껴서 나갔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감아차기를 시도했는데요. 완벽하게 감기질 않았을까요? 감기지도 않고 이제 볼 스피드가 조금... 황인범이 왼쪽으로 전환. 자, 중앙을 선택 원터치 돌려놓고 나상호에게 조언해서 황인범 왼발 슛! 뜨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 터치를 주장해 보고 있는 황인범 선수인데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걷어내는 김진야입니다. 황인범 쪽에 전달이 됐습니다. 한번 접고 고승범이 아빠 좋죠. 황인범 선수 골키핑도 유쳐서요. 뒷공간 황인범의 실드 패스. 그러나 구성윤이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같이 했었는데 와, 정신력 구분해서 네. 황인범이 깔아서 슛.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자, 뛰죠. 또 역습입니다. 달립니다. 역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리죠. 자, 양한빈이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공격수전은 없는데요. 자, 반대편 가고 네. 있죠. 9번 철 주전 사이에서 빠져나오는데 기성용 그리고 황인범. 자, 황인범 쳐냅니다. 김영광 낮게 깔아서 슈팅을 시도해보는 황인범 코너로 연결됩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제 슈팅도 괜찮았고요. 네. 여기서 좀 위험한 찬스였지만 수비가 잘 걷어냈고. 자, 여기서 황인범 주고 김신진 황인범. 자, 황인범의 자,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쳤다. 발끝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칼로세비치의 왼발 들어가서 이제 왼발로 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세가 좀 어려웠고요. 터치가 되지 않았던 칼로세. 하지만 이근호 선수의 저돌성은 이렇게 조금 지쳐있는 시간에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황인범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빠르게 가네요. 그리고 바로 서울이 공을 열어냅니다. 황인범 이어서 뒷공간으로
자, 일단 골이 인정됐습니다. 예, 골로 인정이 되면서 1대0으로 선제골, 고재현 선수의 시즌 8호 골로서 앞서가게 됐고, 왼쪽에서 나상호, 골라인 근처 나가기 전에 올려줬습니다.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황인범. 네. 전방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일루천구. 두 장을 동시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황인범의 연결에서 나상호 앞에 공을 떨고 났습니다. 나상호. 황현수. 내려와서 황인범. 뒤쪽으로 일단 길게. 하인범이 올려줬습니다. 기성용 한번 접어넣으면서 예, 왼발 오른쪽 나갑니다. 야, 오늘 서울 이거 두 번째예요. 아, 그렇습니다. 자, 황인범 선수가 빼주고 그래서 떨어질 때 이한범이 그래서 잘 커버해줍니다. 빠져나오는 황인범. 네. 김진야 박스 안까지 황인범이 잡아내면서 올려줄 때 맞고 글절 핸드볼 곧장 달려가면서 핸드볼을 강하게 어필하는 황인범입니다. 다시 한번 김진야 쪽 라스가서 막아냈습니다만 황인범입니다. 황인범 방향 바꿔놓고 황인범 또 한 번 바꿉니다. 황인범 올렸습니다. 헤딩! 아, 벗어납니다. 코너킥 좋은. 아, 좋아요. 아, 지금 기성용 또 한 번 황인범에게 멋지게 넘겼고요. 서울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황인범 기성용 황인범에게 돌려줍니다. 황인범 전진합니다. 아, 황인범 자 하지만 방향 전환합니다. 그리고 찍어줍니다. 아, 여기서 골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크게 갈라줍니다. 나상호에게 정확히 배달됐습니다. 패스할 동료를 찾은 가운데 바로 황인범의 뒤쪽 패스. 혜냐가 네. 올라왔고 자 점점 조용합니다만 아, 가운데 일류첸코의 헤더 그리고 떨어진 공을 아, 황인범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는 일류첸코의 모습 앞에서 윤종규 윤주구가 뺏어서 황인범에게 바로 왼쪽 팔로세비치 달려가면서 바로 살짝 황인범 자 뒤로 올렸어요. 밀어줬고요. 선수가 좀 부족해요. 아, 예. 자 그대로 왼발 슛 골키퍼 정면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주고 있었던 황인범 먼 거리에서 왼발로 장호에게 크로스 역시 코너킥 초반부터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주고받고 있는 수원과 서울 예요 박스 안쪽에서 일단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네. 자 이제 서울이 앞쪽에 있는 공격진들의 움직임이 조금 네. 적어요. 자 황인범이 한 차례 탈압박 이후에 빠져나가나요? 이 패스는 좋아요. 이 패스는 좋아요. 황인범 선수가 내줬고 좋은 탈압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종골까지 그러나 태클로 끝냈습니다. 최근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최영수 감독인데요. 오늘 경기 선제골 기록하면서 일단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는 황문기입니다. 황인범의 전지패스 자 돌아서는데요. 네. 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정말 든든한 선방을 보여줬던 유시원 키퍼입니다. 서울의 기세가 올라왔어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나상호